영스트리트. 저는 카라의 규리입니다. 스페셜 DJ를 하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기대도 많이 했고요. 어떤 말들을 꺼내야 할까 긴장도 많이 됐는데요. 아, 막상 얼굴을 보니까 이 말부터 나오네요. 너네 영쌤 웬일이냐? 네! 스페셜 DJ 카라의 박규리와 함께하는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쌤 웬일이니를 찾아주신 분들 카라의 니콜씨, 영지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네요. 방금 오프닝 때. 조용히 해주세요. 예예. 예.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예.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 한 분씩 그 카메라 보고 정식으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라의 니콜입니다. 우! 우와.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사랑둥이 막내 영지입니다. 그건 싫은 거 아니에요? 네? 기계적인 리액션. 거의 복붙이었어. 복붙. 일단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가워요 진짜. 아, 진짜 우리가 근데 좀 서운해요. 왜, 처음 왜? 불렀어요 저는. 처음으로 불렀어요 저. 일단 너무 반갑긴 한데요. 두 분 진짜 영쌤 웬일로 오셨는지. 언니 보고 싶어서. 언니는 조금이라도. 언니 그거요? 진짜로? 저는 언니가 이거 끝나고 안무를 했으면 안 올까봐, 도망갈까봐 잡으러 왔어요. 아, 뭔 소리예요. 어머머머. 아, 제가 왜 도망가요? 지금 안무를 했으면 제가 이 기회로 한번 지금 기련이 잡네. 언니를 데리고 가려고, 납치하려고요. 지금 저 진짜 레슨 빠지면 큰일 나요. 저 진짜 큰일 나요. 저 지금. 장난이고 언니 납치해 가려고 왔어요. 네. 아니 사실 영지 씨는 조금 전에 러브게임을 출연하시고 네. 바로 또 영스까지. 네네네. 아니 퇴근을 빨리 하고 싶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자리 또 그대로 앉으셨다고. 네, 그 자리. 제가 그래서 물도 놓고 갔잖아요. 그냥. 아, 그래서 물도 없었구나. 그냥 놓고 그 먹다 남은 과자도 두고 갔었어요. 약간. 네. 아, 버리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안 돼요. 아. 네, 안 돼요. 아유, 이렇게 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언니들이랑 하니까 재밌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니콜 씨 뭐 하다가 오셨어요? 저는 쉬다가? 아니 아까 스튜디오에 왔는데 굉장히 약간 몽롱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약간 맞아요. 혹시 뭐 어디서 약간 수면이라도 좀 취하다 오신 건가요? 어제 아니면? 막걸리랑 김치전 먹었어요. 쉿! 그건 언제잖아. 아니 그건 어제잖아요. 뭔가 어제 영향이 그냥 그대로. 아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네. 네. 아니 또 영지 씨가 네. 제 스페셜 DJ 첫 방송을 실시간으로 응원해 줬다고요? 언니 못 봤어요? 언니 태그 꺼졌어요. 아니 태그 꺼졌다고요. 아 이게 첫 방이었구나. 네, 언니. 아 이날. 이날 내가 레드벨벳 슬기 씨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맞아요. 다 들었어요? 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몰랐네. 니콜 씨도 혹시 아, 저는 뭐... 그냥 언니 짤들 많이 봐요. 아. 네. 그래서 그것도 보죠, 사실. 아. 언니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어요. 아, 다 봐요. 아, 나는 그걸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아니에요 언니. 뭐 다 봤어요. 에이 무슨 언니 다 알잖아. 짤 다 도는 거. 아니 그렇긴 한데. 아, 네. 아니 뭐 그래요. 뭐 간만에 좀 누렸습니다. 네. 누리는 게 죄냐? 아 죄라고는 안 했어요. 네. 아 우리 밖에서 작가님이 또 세 분의 마지막 연락은 언제였는지 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또 콘서트가 그쵸. 이제 다음 주로 앞두고 있으니까 네, 방금까지도 네, 연락했죠. 하고 있잖아요, 단톡방에서 네. 이제 계속 저희 불이 납니다. 그쵸. 불이 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불타는 다독고. 네. 아, 네. 우리가 뭐 어쨌든 저희가 네. 뭐 오늘은 제가 손님으로 제가 모신 네. 거니까 정중하게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 요리로 죄송합니다. 역시 오늘 좀 재밌는데?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는데 지금? 아 네. 생방이라 행복해요. 아 진짜 막말도 못하고 여기 얼마나 빨개지는지 지금. 네. 진짜 네. 빨개지고 있어. 아 제가 네. 계속 이어서 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나 봐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아니 그래서 웰컴 이제 DC 대신에 웰컴 문자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하나씩 만나볼게요. 김신디님.
화면에서 빛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카라 언니들 안 잤나요? 말을 해. 아, 라디오니까 말을 해. 라디오니까 아, 말을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저희 아, 네. 빛납니다. 저희 왔어요. 왔습니다. 네. 언니 말하세요. 아, 네, 말을 하세요. 아니, 저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양수연님, 카라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간만에 이제 우리 여럿이서 멤버들 이렇게 나온 거는 또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그쵸. 사실 이번 이제 저희가 신곡 내면서 네. 이제 아직 제가 저희가 찍어놓은 게 있긴 한데 안 나와서 그렇잖아요. 라디오요? 아니요, 라디오는 아닌데. 그러니까 라디오는 네.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소통이 고르지 않은 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컨텐츠, 컨텐츠. 아, 컨텐츠, 컨텐츠. 컨텐츠가 안 나온 거죠, 지금. 맞아,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신곡 나오고 나서 네. 아무리 아, 왜 한국말이 안 나오지 오늘? 좀 뭔가 모습들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있는 모습들이 아직은 공개가 맞아요. 많이 덜 됐는데 네. 특히나 라디오는 또 이렇게 뭐 세 명이 모인 거는 처음이라. 맞아요. 처음이죠. 이번 완전 활동에서는 네. 이번 활동뿐만 아니라 그냥 총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처음이에요. 무슨 언니. 소리예요? 이렇게 셋이 나온 거예요. 아, 저번에 왜 네, 웬 아이 무브 때 이제 다섯이 아, 그러니까 다섯 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세 명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다른 공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럴 거면 그냥 그냥 이럴 거면은 두 분 나가 주세요. 아, 혼자 있고 싶어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융숭한 대접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카라의 신곡 얘기 네. 나온 김에 저도 오늘은 그럼 DJ랑 또 네. 카라 이 리더를 좀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요. 얘기를 그쵸? 우리 해볼게요. 일단 아이도 아이도 어떤 노래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실래요? 아, 왜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리더요. 네, 보통 언니가 하긴 하죠. 아, 그쵸? 네. 어떤 노래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아이도 아이도는 원래 이제 근데 어제가 아니라 제가 첫날 약간 간단하게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여름 시즌송을 저희 카라가 낼 때마다 항상 파워풀한 네, 그런 그쵸. 좀 맞아.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좀 주요한 그런 포인트로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 아이도 아이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청량함과 그리고 조금 뭐랄까 아련미? 아련한 그런 느낌을 처음으로 여름 시즌송에 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죠. 이지 리스닝이 가능한 맞아요. 이지 리스닝 처음으로 듣기 편하게 계속 듣기 좋은 그쵸? 아이 우리 영스 청취자 여러분 영할 줄 알아요. 네.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도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연령층이 높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아니 아까 러브 게임에서 이렇게 말 잘했으면서 왜 영수 와서 이제 제가 더듬는 거예요? 좀 전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청량하면서도 이제 또 뭐 우리 멤버들이 같은 마음으로 언제까지는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 담아서 만든 곡이니까요. 맞아요. 많은 사랑해 주시고 이번 곡. 혹시 이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뭐 추천해 주시고 싶은 포인트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이번 안무 같은 경우는 이제 I do, I do에서 이제 네. 저희가 손가락을 싹 내밀면서 이게 I고요. 네. 이제 또 오른손으로 D. D. 네. 안무를 손자. 얘기하시는 네. 거죠? 안무요. 네. 네. D고요. 이제 안무 포인트. 안무 포인트고요. 이제 I do, I do 하면서 머리 를 살짝 서로 넘기는 거예요. 아~ 네. 네. 뮤비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뮤비 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챌린지 영상도 저희가 몇 개 올렸으니까 맞아, 맞아. 카라 채널에 들어오셔서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카라의 아이도 아이도. 그럼 또 말이 나왔으니까 카라의 신곡 아이도 아이도 함께 들으시면서 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동안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I don't hear you again. 내 살기만 한 세상 한가운데서 널 비춰줄게. Let's do it now. What I do, about my 삶은 걸 알고 있잖아. Let's go one more time. 함께하면 secret this way. Yeah, I do, I do. 언제까지나 you and me. You and me. I got you.
네, 카라의 아이두 아이두 듣고 왔습니다. 아우, 이 지금 열심히 노래가 나가는 동안 춤을 춰서 열기가 후끈하네요. 이게 저희가 힘 체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저희끼리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산소가 모자라요. 산소가 모자라요. 네, 네 주서유님 춤선 미쳤네. 어머, 미쳤어. 네, 미쳤어. 감사합니다. 이재영님 아이두 아이두는 그냥 들어도 좋지만 뮤비랑 같이 보면 더 몰입해서 듣게 돼서 감성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너무 좋은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뮤비랑 같이 보시면 정말 그 막 가슴부터 이제 시원해지실 거예요. 맞아요. 뻥 뚫리는 것처럼. 몽환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몽환적이죠. 김성빈님 클라이막스 규리 초고음 파트가 포인트. 엄청 높죠? 고생했어요 진짜. 언니 뭐 머리를 뜯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지. 혹시. 아 네. 저도 이번에는 진짜 긴장하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와, 언니가 웬만하면 긴장 안 하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음악대가 높아서. 네. 그냥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기련이는. 아 그렇게. 저도 인간이에요. 어디 가요 언니? 니콜님. 니콜 씨 저도 인간이에요. 계속 가지 못해요. 갈 수 있어. 언니 할 수 있어요. 안 할래요. 네. 아니 저희 사실 이번에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네. 뭐 많은 곳에 의견들을 냈잖아요. 뭐 각자 또 신경을 썼던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좋았어요. 네. 저희가 항상 카라를 생각하면 네. 뭔가 이게 탁 차려입어진 네. 무대 의상 같은 느낌의 약간 강렬하고 네네네. 좀 통일된 그런 의상들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번에는 살짝 뮤비에서도 그렇고 살짝 정말 내추럴한 그쵸, 그런 그쵸. 모습을 딱 보여줄 수 있어서 좀 캐주얼한 네네. 자연스러운 모습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 좀 약간 너무 꾸미지 않은 힘주지 않은 약간 좀 자연스러운 우리 카라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맞아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니콜 씨는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저는 항상 안무를 신경 많이 썼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랄까 이 청량하면서 네. 저희가 그래도 좀 뭔가 성장을 했으니까 좀 네. 성숙한 여성스러운 면도 나오면서 좀 이제 그 신난다라기보다는 뭔가 네. 그 여성미도 담겨져 있는 뭔가 안무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근데 또 랩에서 좀 뭔가 살짝 네. 살짝 힙스러운 뭔가 좀 귀여움미도 있고 맞아 맞아 좀 즐거우면서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적당한 그 선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잘 적정선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잘 네. 나왔어요. 맞아. 우리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어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진짜 많이 또 이제 뭐 신경을 썼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멤버들마다 각자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신경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네. 저는 또 이제 우리 뭐 각자 또 신경 썼지만 이제 앨범 전체적인 이제 뭐 자켓 컨셉이나 그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부분에도 이제 저희 멤버들이 또 이제 참여를 많이 했는데 뭐 자켓 컨셉부터 또 뮤비 컨셉까지 저희 의견이 사실 안 들어간 부분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진짜 When I'm Move부터 이번 아이두 아이두까지 네. 거의 뭐 멤버들의 뭐 많은 손길이 닿았다. 그쵸,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진 앨범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진짜 애정이 더 가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언니 머리색도 너무 이뻤어요. 맞아요. 뮤비 때 보시면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랑 또 다른 모습이니까 뮤비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전 더 이제 햇빛을 받았으면 했는데 네. 자꾸 감독님들이 네. 작가님들이 저를 그늘에 데리고 왔어요? 어둠 속의 그녀로 만들어 놓아서 저는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비하인드네요. 말이 나온 김에 네. 저희 자켓 촬영 비하인드 영상 이제 풀렸는데 네. 그걸 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혹시 뭐 이제 비하인드 여기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혹시 각자 생각나는 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염색한 네. 머리가 이제 생각보다? 이번에 연보라라서 이제 햇빛을 받으면 너무 이쁘겠다라고 생각해서 염색했는데 다들 나를 계속 어둠으로 앉혀놓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두 분은 그런 거 없었나요? 저는 자켓 촬영으로 말하자면 네. 제가 이제 처음 자켓 촬영 이제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언니. 태양이 너무 셌어요. 맞아. 아니 근데 언니랑 코런이랑 이제 찍을 때는 네. 정말 태양이 약간 살짝 나 좀 들어갈게 한 타이밍이었고요. 아 대박이다. 저 때는 약간 진짜 셌죠. 네, 진짜 셌어서 눈이 안 떠져서 와. 그걸 찍고 나서 눈이 한동안 안 보였어요. 앞이. 대박. 진짜 앞이 안 보였어요. 아 정말로. 아 영지랑 나랑 순서를 바꿨어야 됐네. 저는 영지 그 촬영부를 보면서 그래 이거지. 이거야.
이거 내가 원하던 이거. 아 이거면은 나는 이거면 됐어. 아 짝짝짝 진짜 박수를 이게 보정을 뭐예요. 하지 않았는데. 네.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 영지 너무 몽환적으로 예쁘게 잘 나왔어. 나 저도 좋은데 그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떠져서 안 떠졌다.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계속. 아 그래서 약간 그 몽환적인 약간 나른함이 있었구나. 네, 네. 그래서 진짜로 피곤해졌어요. 약간 찍다가 아 이러다 멋있어. 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네.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요. 맞아. 니콜 씨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막 지인들과 함께 뮤비를 보면서 막 저희가 살짝 브리즈에서 춤추는 시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아 너무 예쁘다. 그래서 아 근데 우리 그때는 사실 업타운 펑크 듣고 있었어. 아. 아, 우리 아이돌 아이돌로 들은 게 아니라. 그쵸. 이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 다들. 아, 그때 맞아, 네. 맞아. 노래 뭔가, 다른 거 틀어주셨잖아요. 다른 거 틀면서 우리 되게 재밌게 놀았잖아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다른 댄스곡들 틀면서 우와 이렇게 맞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맞아요. 어둠 속에서. 그쵸? 또 어둠 속에서. 어디 갇혔잖아요, 저희. 그니까. 그때 저는... 그거 찍을 때. 저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밝은 곳에서 있고 싶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비하인드까지 나눠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영 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카라의 규리고요. 김세윤님이 콜 언니, 규리 언니가 현장에 가져온 짐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만 원짜리 셀카봉. 아 이거는 근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이제 제가 이번에 너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이제 PD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 짐벌이라는 걸 샀어요. 너튜브 하면 그 짐벌을 많이 이렇게, 사잖아요. 이게 앞에 이렇게 모니터 조그맣게 있고 이거요? 모니터가 이게, 있진 않은데 이게 쫓아오는 거. 그 이제 네네네네. 핸드폰을 거치시켜서 이제 어떻게 흔들려도 이제 안정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 너튜브에도 이제 영상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 니콜 양이 이제 제 영상에 출연을 했었어요. 영지 그때 촬영 중이라 몰랐다. 맞아. 아 이거 몰랐다. 영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찍고 있을 때. 네. 아, 해변에서. 네 해변에서. 개인 영상 찍고 아, 해변에서. 있었는데. 네네네 맞아요. 아침에. 근데 제가 그 짐벌을 알아요. 짐벌 게시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20만 원짜리예요.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 샀어요. 아 언니 그거 하다 안 돼가지고 조금 화냈던 거. 맞아. 내가 계속 아 조용히 할까요 언니? 아니에요. 아유. 얘기하세요. 네. 아니 언니가 그 뭐지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아니 왜? 아, 이렇게 약간 톤 조금 낮아졌던 거. 아, 네. 언니가 하이톤이잖아요. 맞아요. 화나니까 살짝 낮아지더라고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콜이는 그거를 다 봤잖아요. 그쵸. 그 현장에. 아 근데 그때는 이제 언니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랬던 거지. 근데 네. 뭐 지금은 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 아직도 아니에요? 그거 어딨더라? 설마 바로 포기했어요? 언니 바로 포기? 아니 그러고서 아니 언니가 힘들어했어 그날. 아니야 그러고서 니콜이래. 그 일본 스케줄에 그 제 이제 개인 팬미팅인데 그걸 가지고 갔었는데 네. 또 실패? 그거를 아 부품을 또 놓고 간 거예요. 네? 부품을. 아? 부품. 아. 그래서 또 실패하고 언니 제가 봤을 때 인연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연이 없네. 언니가. 네. 그러니까 인연이 없어. 그래서 안 맞나 봐. 그러니까요. 내가 가져갈 걸. 아 근데 언니는 뭐라고? 또 인연이 아니면 빨리 포기하니까. 그건 안 되죠. 네. 그냥 이거, 그래서 비싼 셀카봉으로 네. 쓰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20만 원짜리. 아. 이구구이님. 이분은 엄청 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영스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제 학창 시절 전부였던 카라 누나들이 나와서 심지어 제 최애였던 규리 누나가 스페셜 DJ 인생 처음으로 문자 보내봐요. 어머. 심심타파 DJ 하실 때부터 들었는데 29살이 돼서 규리 누나의 라디오를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오래오래 활동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해 주세요. 카라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네요. 야, 저는 뭐 무엇보다도 학창 시절 전부였는데 이제 진짜 와 버스 운전하실 정도로 이제 성장하셔서 되었으니까.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제가 네 마무리까지 영수 마무리까지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저희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 건데요. 계속해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것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3부에서 만나요.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박규리고요. 오늘은 카라이 니콜 씨, 영지 씨랑 영스 초대석, 영스엔 웬일이니? 아 너. 아 진짜. 목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 저희 아무 말도 오늘 저희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 방해돼요 진행이. 아 근데 진짜로 뭐 칸막이라도 칠 수는 없잖아요. 네, 영스엔 웬일이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청취자분들의 주문을 들어드리는 시간 주문할게요. 시작해 볼 건데요. 카라 그리고 니콜 씨, 영지 씨에게 궁금한 것부터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듣고 싶은 거 다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먼저 온 사연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8148님이요 장수그룹 카라의 팀워크 주문합니다. 이젠 서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우리가 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사이다. 그쵸? 네? 좀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니콜 씨. 옹알이 아니에요. 네. 방금 옹알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언제 제일 딱 하나의 마음으로 딱 떨어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밥 먹을 때? 맞아. 밥 먹을 때. 그쵸? 밥 먹을 때 사실은 누가 하나 딱 정해주면 그쵸. 글로 약간 우르르 네, 일사천리로 해결이 촥 되고 그쵸 그쵸. 메뉴 정할 때 그러니까 네네네. 뭔가 그럴 때? 맞아요. 밥을 위해서. 밥을 위해서. 그리고 꼭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좀 서로 배려하는 그게 있으니까 네. 좀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잘 이렇게 뭐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네네네. 반대로 이거는 아직도 좀 안 맞는다. 뭐 네. 취향? 아니면 입맛? 뭐가 있을까요? 뭐 패션 스타일? 아, 입맛. 입맛? 왜냐면 아니요. 먹는 양. 양? 네. 왜 먹는 양? 커런이는 저 먹는 거 보면서 신기해요. 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먹냐고. 진짜. 네. 많이 먹긴 해. 아니야. 저는 니콜 씨가 너무 안 먹는 것 같아요. 좀 항상 좀 나는 조금씩 자주 이런 편인 것 같고 조금씩 자주인 것 같고 저는 자주 많이. 영지는 자주 많이. 그러니까 영지 씨는 진짜 그 먹는 거에 비해서는 진짜 살이 안 찌죠. 맞아요. 신기해요. 맞아요. 그 뭔가 이제 스케줄 갈 때 차 안에 항상 막 간식 있고 막 달달한 것들이 있고 네. 예차 타면 제 차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딱 그냥 이온 음료. 어머머. 아 그쵸 그쵸. 어머머. 영지 씨는 그 간식 같은 것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쵸. 간식 좋아하고 네. 저는 그렇죠. 나도 딱히 간식은 많이 안 먹는 편인 맞아요. 것 같아요. 밥 그냥. 그리고 아침에 고기 먹는 거 신기해요. 아침에 고기는 먹을 수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니까요. 이해 못해. 언니 죄송한데 라디오라서 말을 해야 돼. 네. 네. 아니 너무 소화가 저는 이제 부드럽게 소화 빨리 되거나 이제 네. 그때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침에는. 맞아요 맞아요. 아예 아침을 조금 그냥 소식. 완전 소식, 네. 아니 8613 님이 그 저번에 규리 DJ는 불족발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니콜 씨랑 영지 씨는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뭐인지 궁금해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셋이 네, 지금 동시에 한번 너무 넓은데요.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해볼까요? 네. 제가 저번에 해본 거예요. 네. 그 족발 대 치킨을 해봤는데 밸런스 게임? 아 밸런스 네, 게임? 네 지금 밸런스 지금 게임. 오늘 먹고 싶은 거 Right now? 네 Right now 네. 예. 그 뭐라고요? 족발이랑? 족발 대 치킨 중에 네. 지금 먹고 싶은 거를 하나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오늘 네, 지금? 네. 네 하나 둘 셋 한번 그러니까 맺혀볼게요. 거기 맥주가 있나요? 혹시 없나요? 아 진짜 피곤하네요. 난 사실 상상하고 있었어. 아, 그쵸, 거기 옆에 술이 네. 있을까 없을까 비어가 있나 얘네들 없나. 진짜 누가 불렀어요. 비어가 있나 없나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아 그러면은 있다 없다? 아 있다가
그 저희 안무 연습이 있으니까 술은 없는 걸로 합시다. 아~ 술이 없어요. 자, 족발 대 치킨입니다. 아, 자, 하나, 둘, 셋. 치킨. 족발. 치킨. 언니, 아, 언니 치맥이 치맥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더 심플한 걸로 가볼게요. 확실한가요? 그 더 진짜 쉬운 거. 네. 짜장면 대 짬뽕.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이거 네. 이 정도는 맞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맞을. 자, 짜장면 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많은 분들이 이게 뭐 국물 때문에 짬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우리는 짜장면. 짜장면, 선택했죠. 짜장면. 그러면 물냉 대 비냉. 아. 하나, 둘, 셋. 물냉. 이렇게 언니 재밌어요. 언니 이것만 계속하면 안 돼요? 아, 남은 시간 동안요? 네네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너무 재밌는데 이거 안무실 가서 해요. 네, 아, 네. 연습해야 돼서. 아 그쵸?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네네, 하나만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이건 의가상할 수 있지만 탕수육 부먹 대 찍먹. 아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요? 부먹 대 찍먹. 오케이, 오케이. 네. 네. 하나 둘 셋 찍먹. 이거는 우리는 다 찍먹일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네, 무조건. 아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사이가 괜찮은 걸로. 네. 이걸로 증명했다. 네. 아 그러면 찍먹. 팀워크를 이렇게 또 증명했으니까 네네네. 그럼 서로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게요. 네. 그 한 분씩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이 멤버라면 어떤 걸 고를 것 같은지 동시에 대답해 봅시다. 네네. 그러면은 일단 대답을 먼저 하고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대답 빨리 일단 먼저 해볼게요. 네. 먼저 영지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다시 태어나면 카라의 카리스마 리더 대 귀염둥이 막내. 하나 둘 셋. 귀염둥이 막내. 자 니콜 씨 중간 나이로 카라의 중심을 잡고 계신데요. 내가 더 컨트롤을 하기 힘든 건 1번 마냥 깨발랄한 텐션의 허강 자매 허영지 강지영 자매 대 너무 다른 텐션의 귤햄 부부. 고르셨죠? 동시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컨트롤하기 힘든 거요? 네, 컨트롤하기 힘든 거. 네. 막내 대 위에 언니들. 네. 하나, 둘, 셋. 허강자매. 허강자매. 자, 마지막은 전데요. 네. 질문 나갑니다. 귤이가 더 기쁜 순간은 너튜브 구독자 100만 대. 어? 아, 이건 나 알겠다. 레드벨벳 슬기한 듀엣 음원 발매. 아, 미쳤나 봐. 아.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튜브 구독자 100만. 어? 어? 아니요. 저 큰 그림이다. 큰 그림. 큰 그림이다. 네. 왜냐면 아. 난 언니 대답 뭔지 알 것 같아. 이유도 알 것 같아. 이거는. 이유도 알 것 같아. 언니, 언니 말 같아. 하지 마요. 언니 우리가 말 하지 마요. 일단. 우리가 나 이유 알 것 같아. 이유가 너무 맞아, 뻔해. 맞아. 이거 끝나고 그냥 저희가 우리가 대신 말할게요. 아, 그래. 아, 네. 그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네. 일단은 한 명씩 아까 네. 영지 씨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 리더 대 귀염둥이 막내. 네. 왜 막내를 택하셨어요? 막내가 편해요. 맞아. 이것도 맞아. 나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이럴 줄 알았어. 네. 막내가 편해요. 이럴 줄 알았어. 언니들이 아. 계속 언니들 하셨으면 좋겠고. 나 네. 저도 막내 하고 싶어요. 아니. 저랑 안 돼요. 사실 영지가 리더고 영지 아래 규리 언니가 막내. 규리 언니 막내가 있으면 그러면 저 뒷목 잡을 수도 있어요. 규리 언니 막내. 네. 영지가 리더. 안 돼요. 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계속 막내 할래요. 혹시 만약에 네. 왜 니콜 씨 왜요? 근데 만약에 영지가 리더고 영지 씨가 네. 리더고 제가 막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규리 막내 안 차. 이런 아~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럼 막내 안 차.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니콜 씨는 만약에 고를 수 있다. 옛날에 근데 원래 이제 막내였잖아요. 원 막내. 네. 네 지금 다시 한다면 뭐가 되고 싶어요? 리더 대 막내. 하나만 리더 고를 대, 수 있어요. 리더 대 막내. 네. 아 근데 네. 언니 뭐 고를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뭔가 네 이것도 생각해봤는데 리더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네. 책임감이 살짝 무서워서 해보고 싶긴 해. 해보고 싶긴 해. 그러니까 막내 리더. 해봤으니까. 아, 해봤으니까. 지금은 또 중간이고. 그럼 리더 해보면 다 해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 이제 좀 경험 그냥 경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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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근데 좋아. 그 책임감이 좀 무섭네. 니콜 씨는 리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책임감이 좀 무섭다. 그 이거 잘할 것 같아. 네. 그다음에 니콜 씨 질문이었어요. 내가 더 컨트롤하기 힘든 건? 잠깐 나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따 이제 집에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허영지, 강지영 그리고 우리 박규리, 한승연 언니들. 네. 이거 아까 이제 허강 자매를 마냥 깨발랄한 텐션에 허강 자매를 컨트롤하기 더 힘들다라고 했는데, 네. 왜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냥 언니들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언니들을 이제 컨트롤 이게 그런 순간이
네. 없어가지고 아, 그, 많이 불편한 맞아. 질문이었어요. 예, 많이 불편하라고 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아무것도 아, 떠오르지 않아서. 그치. 아무것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뭐 사실 컨트롤 할 일이 없죠? 언니들은 알아서 항상 잘. 네. 아니 그러면 사실 중간에 고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끔 내가 이제 네. 제가 가끔 언니가 될 때도 있고 아~ 가끔 동생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상황에 맞게 네. 눈치껏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아~ 중간이어서 오히려 딱 중간이어서 아~ 이제 어떨 때는 언니들이 동생으로 싹 묶어줄 때도 있고 네. 근데 어떨 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언니를 들어가야 되고 네. 이제 네. 그 상황을 잘 판단? 그쵸. 아니 그럼 만약에 네. 영지 씨는 네. 어때요? 영지 씨는 이 중간 언니 네. 니콜 씨랑 네. 진짜 큰 언니들 좋아요. 현명하다. 사랑해요. 현명하다. 현명하다. 사랑하고 알았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 진짜. 우리 언니들의 미래에 빛만 있었으면 좋겠고 와, 예. 이 사회성 보기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 질문에 대한 얘기는 하이라이트로 노래를 듣고 와서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는 동안 계속해서 저희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카라의 When I Move. 네 노래 들었습니다. 계속 이어 나가볼게요. 제 질문은 이거였죠. 네. 둘이가 더 기쁜 순간은 너튜브 구독자 100만 네 레드벨벳슬기랑 듀엣 앨범 발매. 네. 아 일단 저는 너튜브 구독자 100만을 골랐는데 우리 니콜 씨, 네. 영지 씨가 네. 네, 대답을 알았다고. 대신 네. 하겠다고 네. 했습니다. 왜 언니가 빅픽처를 이제 그렸다면 100만이 되면 100만이 되면 이제 슬기 씨를 초대를 하고 그럼 네. 이 제안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 제안을 한다고? 네. 이 제안을 하고 혹시 한번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 컨텐츠를 아예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치 뒤에 음원 발매하는 과정을 아주 그치. 그냥 네. 응. 찍는 거죠. 아 뭐. 틀렸어요. 어? 뭔데 언니? 진짜 아니면 채널을 주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진짜. 아 여러분이 아직까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더큰 그림 더 아니, 많은 아니, 게 아니에요. 더큰 그림 저는 네 근데 이미 슬기랑 네. 아, 그러니까 아, 물론 100만이 된다면은 저는 슬기 씨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 듀엣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그녀와 어떻게 듀엣을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아니 어떻게? 저희 가볼게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왜 저래? 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네 말해보세요. 그 노래를 일단 같이 부르는 것부터 이 활동을 같이 한다라는 게 너무 상상이 안 돼. 죄송한데 언니 여기 활동을 같이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냥 발매. 언니 그냥 한 명씩 부르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녹음도 따로 진행하면 돼요. 녹음도 네 같은 만나서 안 해요. 그냥 음원만 발매하겠다고요. 아, 그러다가 언니. 너무 가까워지면 어떡해요. 안 가까워져요. 언니 가까워질 일이 없는 게 녹음 부스에 한 명만 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따로 만나고 네. 따로 가고 언니 너무 왜? 많은 상상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따로 해야 돼요? 아니 내 마음은 뭘까? 이게 질문이 맞는 건가요? 피디님 이게 질문이 이게 되는 건가요? 제 마음은 뭘까요? 아니 일단은 근데 저는 듀엣은 아 나 그거 저 심장 약해서 못 죄송한데 아직 그 이제 성사가 된 게 아니에요 언니. 상상 imagination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상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 야, 네, 아, 이거 좋네. DJ 하니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 너무 좋네요. 네. 어쨌든 네 그랬고요.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의 주문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지문 8148님이요. 네. 규리, 니콜, 영지, 셉 조합의 어머. 아이도 챌린지 주문이요. 오케이. 이 조합은 또 처음이니까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죠. 오오오. 언니 가능하시죠? 오늘 바로. 네. 네. 예스. 오케이. 이따가 오케이. 이따가 이따 네. 노래 나갈 때 제가 한번 영수 네. SNS에 올려드릴게요. 오 네. 좋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네. 올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영 스트리트가 안 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말을 그러니까요. 영수가 안 원할 수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문이요. 주문 이공구님께서요. 카라 앞으로의 활동 습 주문 될까요? 우리 언니들 꼭 건강해야 해. 우리 자주 오래 봐요. 오래. 일단은 카라의 활동이 우리 다음 주에 벌써 다음 주예요. 맞아. 뭐가 있죠? 괜찮아. 네. 8월 달에 이제 저희 콘서트. 그쵸. 다음 달에 이제 일본에서 콘서트.
도쿄 앤 오사카. 네. 오. 아니 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8월 네, 14일 17, 18일에 이제 도쿄에서 공연이 있고 도쿄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24일, 25일은 오사카에서 열고요. 네. 한 9년 만에 지금 카라시아 콘서트를 엽니다. 네. 9년 와. 만에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마이크 어떻게 차고 어떻게 옷을 어떻게 갈아입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네 아니에요. 전 아니요 얘기하셨으니까 얘기 끝까지 해주세요. 아 저는 그냥 보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이. 아 우리가 콘서트 하는 거요? 아 네. 진짜. 아니 그런 거 조금 스포해 볼까 봐요. 콘서트에서 어떤 무대를 볼 수 있을지 뭐 그냥. 뭐 사실 이제 여태까지 그 뭐 어릴 적 추억의 향기들이 다 가득할 거고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네. 이번 카라시아는 뭔가 네? 정말 팬분이 아니셨던 분이 만약에 오시더라도 진짜 재밌게 놀 수 있을 맞아. 법한 네, 한 리스트를 준비를 그쵸. 했으니까 맞아요. 네, 신나게 아마 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시면 진짜 우통 벗고 노셔야 될 거예요, 정말로. 맞아. 우린 댄스곡이 많으니까. 아, 우통이 그 재킷 말하는 나는 지금 아니요. 이거 말고 그냥 요거예요, 이거. 아니, 자켓 벗고 노실 네, 수 자켓 있다. 벗고 노실 수 있을 정도로. 여름인데 누가 자켓을 입어요. 혹시 너무 추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맞아요. 네. 아, 네.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무슨 소리야? 네. 아, 그리고 김희연님. 하, 한국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사실 예정돼 있는 건 없어요. 맞아요. 예정돼 있는 건 없는데 뭐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아, 네. 네. 저희는 아티스트니까요. 그쵸. 지금 저희 이제 카라에 소속이 돼 있는 RBW 회사에서 그쵸. 네. 알아서 하실 거라고. 네. 저희 이 방송 봐주세요. 네. 네,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한국에서 저는. 하고 싶다. 조현명님, 지난번에는 라디오 나와서 언니들과 손잡고 등장하고 싶다고 한 영진님. 네. 또 언니들이랑 다 같이 하고 싶은 것 있을까요? 근데 사실 너무 많아서. 뭐 물에도 뛰어들고 싶고요. 에? 에? 물에 뛰어들고 싶고요. 그건 안 돼요. 왜요? 그건 싫어요. 왜요? 물에 왜 뛰어들어요? 왜요? 잠깐만. 무리수 던지지 마세요. 왜요? 아, 그냥 정말로 같이 바다를 가고 싶다는 거죠. 약간 지금 너무 더우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평범하게 얘기하죠. 물에 뛰어들고 왜냐면 언니 원래 이런 거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언니. 아니, 그러니까 물에 뛰어들고 싶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아, 그러면 물에 뛰어놀아서 놀고 싶어요. 아, 물 좋아하죠. 속에서 놀고 싶어요. 바다에 가고 싶다. 네. 물놀이를 하고 싶다. 물놀이. 좋다. 네. 좋다. 오케이. 이지호님,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좋아한 카밀리아입니다. 누나들은 제 학창 시절의 전부이고 지금도 제 학창 시절의 전부입니다. 누나들, 제가 주문할 거는 앞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가 성인이 되는 2030년까지 활동해 주세요. 지금 무슨 년? 24년도요. 24년도. 근데 죄송한데 저희 30년에도 있어요. 저희 아니, 계속 있을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카라로서 이제 예를 들면 그때까지도 이제 미스터를 추고 프리티걸을 추고 그럼 내가 몇 살? 아. Six years.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영 스트리트. 저는 스페셜 DJ 카라의 규리입니다. 1289님. 질문보다는 카라의 오랜 팬으로서 영지 누나에게 너무 고마워요. 카라가 휴식기를 가질 때 여러 방송에 나오셔서 카라의 허영지입니다 라고 소개하실 때마다 언젠가는 카라가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15주년 컴백도 이번 컴백도 영지 누나가 같이 활동하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해요. 진짜. 네. 카라의 허영지였습니다. 카라의 허영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은 특별히 4부까지 니콜 씨, 영지 씨랑 함께합니다. 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카라의 점핑 듣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스트리트. 저는 카라의 규리입니다. 스페셜 DJ 카라의 규리와 함께하는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고요. 4부에서도 영쌤 웬일이니 영쌤 놀라운 손님 카라의 니콜 씨, 영지 씨와 함께합니다. 못 나가고 있어요. 네. 문 잠궜어요. 김소희님, 진짜 카라는 추억이자 현재다. 7396님, 카시트에 애를 태우고 운전하는데 추억 속의 노래가 나오니까 뭔가 감개무량하네요. 마음은 사춘기 시절로 돌아가 있어요. 롱런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어머,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11님께서요. 카라의 명곡 메들리 주문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 우리 입으로 좀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 유명한 노래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명곡이 많죠. 그렇죠. 명곡이 많으니까 잘 모르시는 노래들 중에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곡들 위주로 저희가 하나씩 또 추천을 해봤습니다. 아, 약간 네. 수록곡 이런 거에서도 그쵸? 괜찮고. 수록곡 중에 조금 더 들어보셨으면 하는 곡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노래는 이 곡입니다. 이 노래는 누구 추천곡이죠? 바로 제 추천곡입니다. 네, 이제 규리 언니랑 박규리 허영지의 피카부입니다. 레드벨벳의 피카부가 아니고요. 네. 왜냐면 제가 이 노래를 계속 알리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데 규리 언니가 계속 꺾어요. 아, 저는 레드벨벳의 피카부를 좋아합니다. 라고 계속 꺾어가지고. 이 노래도 좋아요. 좋죠. 아니,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주세요. 아, 예. 이 곡은요, 2015년에 발매된 카라의 7번째 미니 앨범 In Love의 수록곡인데요. 약간 허영지의 풋풋함과 박규리의 숨겨진 발랄한 매력. 왜 숨겨져 있죠? 근데 이게 공식 소개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곡 소개. 그러게. 허영지의 풋풋함과 박규리의 숨겨진 발랄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첫 듀엣. 언니. 네? 지금 슬기랑 듀엣할 때가 아니에요. 내 듀엣, 나랑 듀엣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Baby, 넌 나랑 놀아볼래 피카부 뿌뿌. 피카부 뿌뿌. 네,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신인 때 저는 아 그러네 이 노래를 맞아요. 녹음을 하게 됐었는데 너무 귀여워. 기분 그러니까 좋았던 게 신났었어요. 녹음하면서 뭔가 진짜 와 근데 노래가 너무 귀엽고 신나고 네 15년 전 15년 전이요? 9년 전이에요 이상하다 기분. 어 맞아요. 근데 9년 전 진짜 와 아니 뭐 이거 녹음하면서 에피소드 있으셨나요? 저는 그때 기억이 잘 없어서 왜냐면 하루하루 열심히 사느라 네. 근데 이 노래 할 때 조금 귀척할 수 있어서 좋았던 아, 것 같아요. 약간 대놓고 피카부 아, 이러면서 그쵸 언니 뭔지 알죠? 맞아요 네. 이 노래 마지막에 네 맞아요 언니. 이 노래를 그럼 추천한 이유는? 이제 우리의 레드벨벳의 피카부 말고 그만해. 우리의 피카부도 있다. 박규리 허영지의 피카부를 사랑해주세요 라는 아, 의미입니다. 네 피카부 박규리와 허영지의 피카부입니다. 했을까요? 네, 제가 니콜이가 추천했는데요. 카라의 데이트라는 곡입니다. 데이트 이게 카라의 정규 3집에 담겨 있는 수록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한번 왜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셨죠, 니콜이? 저는 그냥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네. 특히 여름에 듣기 너무 좋고 그 이제 뭔가 사랑을 시작한 이제 데이트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이제 좀 가사에 담겨져 있는 노래인데 좀 뭔가 그 딱 그 처음 이제 연애 시작하거나 네. 사랑을 시작할 때 그 감정이 딱 담겨져 있는 노래 같아요. 아~ 그래서 뭔가 그 설레임이 떠오르게 네. 하는 네. 그 노래이지 않나 싶어서 좀 뭔가 이제 뭐 요즘 10대든지 20대 친구들도 네. 좋아할 수 있는 노래지 않나 싶어서 네. 이 노래는 어떨 때 들으면 가장 좋을까요? 저는 딱 한 한두 시
3시쯤? 3시쯤? 네? 시간을 얘기한다고요? 아, 새벽 한 2시. 아니, 낮에 나는 딱 뭔가 아,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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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되게 딱 뭔가 딱 뭔가 이렇게 봄이 시작하고 막 여름이 시작하고 막 풀 막 이럴 때 이런 생각 많이 들어. 피크닉 막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 데이트 준비하기 전에 이제 머리 감고 나왔잖아요. 씻고 나왔잖아요. 네. 이제 머리 말리면서 이걸 틀으면서 흥얼거리면서 이제 준비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길. 네. 아니면 옷 고를 때. 아, 옷 고를 때. 오, 예스. 오.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이쁘네. 저것도 이쁘네. 이러면서. 네. 김성민 님이 데이트 때 퀵보드 타고 무대에 들어오던 니콜. 추억이네요. 맞아, 맞아. 아, 이 무대 이거 했을 때 퀵보드를 아, 퀵보드 타고 들어왔었어요? 맞아, 맞아요. 언니는 아. 그 아마 그 텔레폰 공중전화. 맞아요. 텔레폰 맞죠? 네, 텔레폰 전화 맞아요. 공중전화. 아, 이 곡을 그럼 추천하는 이유는 그냥 딱 지금 시기에 듣기 좋지 않나 싶어서 이 더운 날씨에 딱 데이트 준비할 때 듣기 네. 좋지 않나 싶어서요. 청량하네요. 네. 시원해요. 딱 맞아요. 노래 시작하면. 호 언니가 데이트를 좋아했어가지고 원래 전 데이트 맞아. 추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데이트 조금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는 남사람인 저밖에 없죠. 제가 추천한 카라의 마법입니다. 아, 마법. 제가 이 곡을 추천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카라의 정규 2집이죠. 레볼루션의 수록곡인데요. 굉장히 뭔가 이 곡을 듣다 보면은 약간 동화 속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공식 곡소 개그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그리움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라는 네, 글이 있는데 그래는 멤버들의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간 게 맞아요. 보이네요.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약간 동화 같은 그런 네, 이런 노래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랑 듣다 보니까 진짜 규현이가 뭔가 좋아할 포인트들이 맞아, 맞아. 있는 예. 노래 멜로디인 것 같아요. 이거랑 그 있잖아요 파란 사과가 나오는 웨이 그런 노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고민했어. 약간 몽환적이면서도 나의 좀, 파란 사과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노래들을 제가 좋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카라가 이런 노래도 있다. 발랄하거나 그러니까. 귀엽거나 아니면 뭐 파워풀한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걸 한번 맞아요.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에 맞아요. 카라 노래도 있습니다. 김신혜님, 카라는 모든 노래가 명곡. 예스. 조대성님, 노래도 지금 들어도 명곡들이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좋네요. 마법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멈췄어. 이제 멈춘 줄 알았어. 네, 저희가 추천하는 카라의 수록곡들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아니, 그쵸? 저희가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 네.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원래 추천하려고 했던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마법이 아니라 파란 사과가 나오는 웨이였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마법 노래 들으면서 계속 언니가 파란 사과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튼 게 카라 노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든 나오면 됐죠. 맞아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네. 살짝 네.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그 파란 사과가 나오는 웨이드 너무 좋거든요. 네. 웨이드 들어주세요. 점핑 앨범에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아, 네. 아 심지어 가사도 그 첫 번째가 첫 번째 파란 사과예요. 가사예요. 그래서 네. 나의, 시작이요. 나의 파란 사과 누가 가져갔어? 너를 빼앗겼어. 그게 처음 가사인데. 네. 저는 그게 마법이라고 생각하고 아 왜 파란 사과 안 나오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카라 노래니까 네, 맞아요. 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주문들 만나볼게요. 권성아님 나만 없어 카라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멤버들 각각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궁금해요. 일단 니콜 씨 네. 언제 가장 어느 순간이 기억에 남나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같이 갔던 순간이었는데 코타키나발루를 다녀왔었죠. 그렇죠. 네. 저는 뭔가 그 마지막 날 저희가 다섯 명에서 네. 이제 다 같이 밥 먹고 네. 이야기 나누고 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막 서로 선물 주고 받고 네, 네. 좀 그때가 기억. 아~ 바로 그 옷들이 다 생각났어요. 아 파자마 입고 네. 잠옷 입고 그 이거 읽자마자 바로 그게 생각나는 거 보니까 네. 네.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아 그리고 예 네. 서로 이제 저희가 그 롤링 그거 있잖아요. 그 롤링 페이퍼. 네 그거. 오, 아 롤링 페이퍼 이제 그 앨범에 네. 저희가 그 돌아가면서 편집글을 써줘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그 아. 순간 그 날 그게 바로 생각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 날이지 않나 싶어요. 너무 감동이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승현 언니의 세심함이 이제 좀 바로 이제 더 맞아. 강조가 되면서 왜냐면 솔직히 저희가 그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 뒷자리에서 네. 언니 뒤에 앉았을 때 계속 핸드폰 만지고 네.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안 피곤하나? 언니 뭐 하고 있지? 근데 언니가 그때 그 받침이든지 하나도 안 틀리려고 계속 지웠다 다시 쓰고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롤링페이퍼에 쓸 거를 네네. 언니가 미리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던 아이고. 거예요. 네, 정말. 다들 이제 막 쉬고 있고 막 이제 네, 조금씩이라도 맞아요, 이제 눈 맞아요. 붙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뒤에서 언니 뭐 하고 있지? 왜 뭐 하고 있지? 핸드폰을 왜 계속 만지지? 네, 이게 안 피곤한가? 근데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게 그 한 번 더 강요됐던 것 같아요. 막 살짝 승현 언니의 그 섬세함. 네. 강조. 강요는 좀 Sorry. 아니에요. 아, 강요할 수 있죠. 세심함 말고 세심함을 강요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요. 네. 영지 씨는 뭐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아무래도 멤버들 전체는 다 반딧불을 봤던 그 순간이었을 것 같고 그 순간도 잊을 수 없죠. 네, 왜냐면 그 고요함 속에서 네. 그냥 그 적 엄청 고요했잖아요, 언니. 네. 근데 반딧불이 딱 와서 저희한테 와서 손에 앉았잖아요. 그쵸. 그때 약간 좀 뭉클함이 엄청 확 와닿으면서 네. 뭔가 그리고 어둠 속이니까 좀 무서울 수도 있는 공간인데 네, 뭔가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좀 든든하고 네. 세상 무서울 거 없는 약간 그런 감정도 들면서 아 벅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 저는 엄청 기억에 좀 선명해요. 맞아요. 아니 5982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다음에 또 이런 완전체 예능을 한다면 뭐 해보고 싶나요 하셨는데 혹시 또 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도시 가보고 싶어요. 도시? 도시요? 네. 아 이번에는 아니라. 이제 저번에는 약간 그 해변 이런 바다 이런 쪽을 가봤으니까 가고 싶은 도시 유럽 예. 진행비 많이 들겠네요. 이제 가고 싶은 딱 집어서 혹시 호프, 멤버들이랑 가고 싶은 딱 가고 싶은 뭐 런던 원래 네, 런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가을에 보면 너무 예뻐서 아. 너무 예쁘고 그럼 굳이 멤버들이랑 가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냥 도시가 좋지 않을까? 아. 단지 저는 네 저는 약간 네. 정말 일본을 이렇게 멤버들이 많이 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시장 뭐 가게 같은데 맛집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은 규리의 맛집 리스트 해가지고 일본 전체를 돌아다니는 일본 거예요. 투어. 언니 네. 리스트 안 끝났나? 그러면 이제 한 300일 있어야 돼요. 언니 리스트 생각보다 길어. 네. 그러면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닙니다. 아 너무 좋죠. 아니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한가 할 수 있게 된다면은 한 1년에 한 반은 유럽에서 1년에 반은 네 일본에서 있는 걸로 하고 잠깐만요. 이 와중에 정정해야 될 게 있나 봐요. 김소영님, 네. 그 웨이가
점핑이 아니고 웨이라는 노래가 네 웨이라는 노래가 점핑이 아니고 판도라 앨범이에요. 판도라 앨범 언니가 어떻게 아까 쓰지? 니코 씨 사과하세요. 스텝 앨범이라고.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가 좀 생각보다 앨범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디든 팡팡 튀면 됐죠 여러분. 예예예. 예, 예. 네. 저희가 아니, 어디든 행복하면 됐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예. 예, 예. 그러면은 그 웨이라는 노래를 안 들을 수 어머. 없겠네요. 모든 게 행복해졌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와. 그, 네? 네? 와. 그러면은 웨이라는 노래 저희 듣나요? 네. 그 웨이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영 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카라의 귤이고요. 6000님 이런 노래들이 있다니 오늘 플리 추가하느라 바쁘네요. 다시 뭉쳐주세요. 지금 뭉쳐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카라의 니콜씨 그리고 영지씨랑 함께 했는데요. 1002님이 지금 네네네.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이렇게 모인 김에 서로 칭찬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저희가 혹시 계속 헐뜯었나요 서로?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훈훈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제 앞에 지금 파란 사과 한 명 앉아있고 네, 그러니까요. 네, 풋사과 한 명 앉아있고 제 앞에 지금 긴 머리 한 명 앉아있고 예, 예, 예. 긴 머리 그냥 지나가다 씨, 들렸어요. 예, 영지 씨 예, 예, 오늘 예, 예. 머리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어제 붙였어요. 진짜로? 네. 아 변신했네요. 아, 네, 변신했어요. 몰랐어요. 니코 씨 빠른데 아니면 어제 붙였다고 하니까 네, 왜냐면 어제 엑스텐션이구나. 아무도 안 만나가지고 그랬구나.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칭찬했으니까 한 거예요? 아니요. 아 칭찬 제대로 할게요. 오른쪽 사람 칭찬하는 걸로 할까요? 너무 오그라드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저부터 그, 네네네. 어떻게 할까요? 순서를 언니 아니면 제가 먼저 이렇게 시작해서 좋아요, 언니가 좋아요. 엔딩을 또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항상 누나네 혼자 있고 싶어요. 왜? 그러면 우리 귀막고 네, 있을까요? 네네. 아니 제가 앞에 보고 갈게요. 항상 네. 이제 밝은 에너지와 저희가 지치고 힘들 때 니콜 씨한테 네. 하는 거죠? 네네네. 니콜 언니 네, 항상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밝은 에너지를 선물해주고 에너지 넘친 모습을 언니가 손수 보여주면서 약간 안무 연습할 때 지쳐갈 때 이끌어주고 챙겨주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 병아리처럼 항상 귀엽고 상큼하게 네, 네 우리 잘 지내봐요 언니. 사랑해요. 아우 괜찮아다. 우는 거 아니죠 연지씨. 너무 감동받 제 멘트에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훈훈하네요.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네 니콜 씨. 네 우리 귤이 언니. 네. 나도 못했겠다. 우리 여신 귤이 여신 만세. 언니 영어 같아요. 귤이 야신 만세. 언니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DJ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역시 어울리고 이제 너무 재밌고 그럼 오늘도 지금 헤드폰으로 네. 이제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아 발음도 와 너무 완벽하고. 너무 닮고 싶고 네. 근데 언니가 요즘 뭐랄까 연습하는 모습 보면서 언니가 진짜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너무 멋있는 리더고 계속 언니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니 여신 만세. 규리 여신 오, 제발 그만해주세요. 규리 여신 제발 그만해요. 규리 여신 네. 아 저도 영지씨 간단하게 예. 영지 씨는 뭐 항상 우리 막내로서 진짜 막내의 막내로서 너무 진짜 이 에너지틱한 모습으로 에너지틱하고 진짜 귀엽고 발랄한 순수하고 꾸밈 없는 모습으로 아이두 아이두를 빨리 끝내요.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네, 저희가 찍은 아이돌 아이돌 챌린지는 연스 인별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러 와주세요. 그럼 저희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안녕. 에러.